예, 안녕하십니까?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장혜성입니다. 우리 장혜성 선배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오늘은 좀 희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참고 시사용 용화 관람. 예. 장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까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조 강연 대상이란 말 듣고 야, 진짜 우리가 이조 강연 대상이었지. 이조광년이랑은 보통 사람은 참가하지 못합니다. 아, 못합니다. 예, 그 우리 주한문서에도 4급 기자 이상이 돼야 참가하는 거예요. 일반 기자도 못 참가해요. 당연하죠. 4급 기자 이상 돼야 그 이조 강연 대상이 됩니다. 예. 이건 김정일이가 딱 규정해 놨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1조광년은 그 당간부들 전문을 하는 게 1조광년이고 2조광년은 인민문화공전에서 하는데 그 행정간부들을 비롯해서 우리 언론인, 기자들, 기자들 문화예술부 다 참가하잖아요. 4급 기자 이상 되면 2조광년 대상에 들어갑니다. 예. 대단히 위신 있는 강연입니다. 우리 나름대로 그 폐쇄된 국가에서는 한 주에 한 번씩 딱 합니다. 목요일날. 사실은 거기 가도 별로 저, 뭐, 들을 것도 없는데. 열시고 소리를 다 하면서.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김일성의 위대성, 김정일의 위대성, 뭐 이런 건데, 그건 뭐 다른 데서도 슬픈 듣는 건데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국주의 당장 무너진다는 강연. 그렇죠. 국제 정세 강연 해가지고 한 줄에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? 거기는 그 중앙통신사 사자이요, 뭐 부사자이요, 이런 사람들 나와서 강연 좀 강연하지요. 하는데, 거기에도 약간 좀 저 그 맛이 좀 돕니다. 미속 대결에서 소련이 앞서 나간다는 뭐 이런 그렇지. 강연들. 예. 아, 제국주의 미국이 지금 어떤 골탕을 먹고 있고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.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했습니다. 우리가 왜 이조 강연 대상을 그때 당시 평양에서 살면서 뿌듯하게 여겼는가?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이조 강연 대상에 속하면 처음에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내국 영화 관람을 하게 딱 돼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창구가 없습니다. 외국 영화 볼 창구가 이조 강연 대상이 내가 알기에는 80년대 초부터 나왔어요.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김정일이가 있어요. 모든 걸 다 움켜쥔 다음에 말하자면 이조 강연 대상이라는 것도 나오고 제도를 내봤죠. 원래 북한에서 외국 영화라면 얘기를 할것 같으면 북한에서는 국내 영화를 한 해에 20개 이상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. 영화 문학을 자체가 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. 그럼요. 거기서 다 김일성, 김정일이 위대성을 갖고서 영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영화를 만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? 에, 없지요. 김일성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분수가 있지. 한 해에 한두 개 만들면 그저 다행이에요. 대형영화들. 무슨 뭐 우리 집 문제. 우리 집 문제. 그것뿐만 아니라 숙박검열 걸려서 그 떨떨떨 떠는 거. 그거 뭐든가 그것도 단편 영화들. 그런 영화들 한때 나왔는데 그런 거지 다 앞에서 20개 되나 말아. 한 40분짜리 영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쏘린 영화를 무지 들여왔어요. 그게 60년대 말까지였어요. 예, 60년대 말까지 맞을 겁니다. 근데 그때 그 들어왔던 쏘린 영화들 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? 다 알지요. 차바예브, 철의 흐름. 철의 흐름.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. 공산당원, 우한 영화들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멸절하게 해고 그 외국 영화를 하는 게 그런 건 마음대로 했어요. 그랬는데 그 67년도에 김일성이가 그 4기 15차 전원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자면 애국제 그 뭐야 수정주의, 교정주의, 유교사상 이런 걸 다 타파해라. 그러니까 외국 영화 다 수정주의, 교조주의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욕구, 그거는 그 어떻게 막을 수 없었잖아요. 네. 그다음에 참고 시사 영화라는 거 말하자면 김정일이 배에 의해서 지금 이런 거 한다는 건데 이조광년 대사에서도 한 번씩 그렇게 한 게 있고 우리는 중앙방송위원회 내가 제 마지막에 그 작가로 들어왔어요. 그 천복이 만기 남쪽에서 편지 이런 거 쓰는 그 작가로 되는데 작가로 된 다음에 이걸 저기 그 석 달에 한 번씩 평양시 저 작가가 다 얼마인가 할까 천 한 700명 됩니다. 그다음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 문학통신원까지 해서 합하면. 한 3,700명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전국적인 판도에서는 1년에 두 번 합니다. 한 주일간씩 이렇게 두 번 하는데 영화를 할 걸 그 김정일한테서 방침받아요. 어떤 영화를 어디서 한다는 거 다 나오잖아요.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중앙방송이 말하자면
그 말하자면 김정일이 직속 부대를 해갖고서 네. 노동신문, 중앙통신, 중앙방송 세 개는 김정일이 제가 딱 좀 맡아보는 부서라 해서 네. 3개월에 한 번씩 또 뭐 특별 배려, 그 일란 네. 배려. 외국 영화 보여주는 걸 특별 배려로 지금 한다는 구설입니다. 근데 그 배려라는데 지금 영화를 한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남한에 와서 영화 네. 보면 다 공개된 영화입니다. 난 너무 어이없어서 그 북한에서 사실 그 뭐 서부선선 이상 없음 동백꽃 아가씨 그게 다 정말 간부들밖에 못 보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여기라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다 널려져 있어요. 그다음에 이거 작가강습 가기만 하면 작가강습에 남들도 다 참가하고 싶어서 그럽니다. 이번은 그 영화 때문에 작가강습 가보면 그저 김정일이 문학예술 부문에 준 네. 교수한 말씀 어떻게 잘 관철하겠는가 뭐 이따오들 네. 주제를 하는데 하고 마지막에 영화를 하는데 핵심은 영화단 말입니다. 야, 근데 그 맞아요.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보기만 하면 거긴 일본 영화들 드문드문 나와요. 네. 일본 영화들 그저 뭐야 이젠 오래 나서 제목이 다 까리까리한데 설국의 열차라는 그런 영화도 보고 그런 걸 몇 개를 봤는데 잠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김정일이 배려 뭘 주지 않다가 주기만 하면 그게 다 배려입니다. 저 먹임이지요. 이거 보는 참고시사용 영화 인민문화공전에서 처음에는 한 줄에 한 번씩 돌렸어요. 그게 점점 몇 달에 한 번씩 가물에 콩나도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시야를 키워야 된대. 그래서 또 배려로 국방과학원 과학자 엘리트들 또 따로 참고시사용 영화를 보여줬어요. 그 참고시사용 영화 할 때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. 노동자들이 그걸 알아보겠다고 맞아요. 막 숨어 들어가다 붙들려 나가고 우리는 처범에서 시뜩이 앉아 있었거든. 그렇죠. 우리는 그랬거든요.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돌렸는데 그 어떤 영화인지 알아요? 지금 와서 보니까 007 시리즈였어요. 뭐 무기를 태워준다는 거예요. 그 007 시리즈 이하 어떤 무기와 관련된 무슨 전쟁 영화들. 우리도 저 작가강습에 가기만 하면 사실 누가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교실한 그거 자지요. 그거 할 때 그렇죠. 자고 있다가서 저녁에 되기만 하면 눈이 바짝 떠가고 바짝바짝 빛나는데 말하자면 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. 근데 그 영화에서 보기만 하면 여기서는 흔히 뭐 보라게도 안 보죠. 007호 이제 그럼 너무 많이 돌려놔서 보지도 않는 거. 그 007 난다면 그 잔이 반짝반짝 해서 상대 야 무슨 거 어떻더라 그거 한 번 더 영화를 보고 그걸 영화를 가지고서 부서에 와서 또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하면 못 봤던 사람들은 감 자기도 한번 가봤으면 한 그런 것들은 거기에 더구나 시뜩해서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다. 시뜩이 하는 배려 기자들이 웬만하면 그런데 일 핑계대고 취재를 핑계대고 안 참가해요. 근데 이번 주 이족학연에서는 외국 영화 참고시사용 영화를 돌린다면 저 감기에 직장 같은 사람들 바리바리바리 와 그 영화 한 편을 보겠다고. 그렇죠. 얼마나 외국 영화의 갈망이 됐으면. 영화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작가들한테는 또 백부도서라는 게 나왔거든요. 예. 책을 총 100부로 찍습니다. 이 자본주의 나라는 모든 게 다 그 상업성을 띠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건 상업에 대해서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딱 100% 찍어서 작가 동맹만 준단 말입니다. 근데 작가 동맹에 대해서 얼마간 주고, 그 다음엔 우리 그 각 저 평양 시내에 있는 여러 그 작가 부서에 대해서 그 나눠주는데, 여기서 이 책들도 자기 정말 여기 와보니까 아무치도 않고 잡아본 거에 디디고 쌓인 게 그건데 그거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것도 우리 그 작가 동네에서 그 딱 백부소설 나왔던 책인데 그 아가씨 몽테크리스토 백작 다 거기 들어가잖아요. 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게 그저 흔한 게 대중도서인데 그걸 갖고서 무슨 크게 작가들한테 배를 돌려줘서 보이게 한다. 그러니까 작가들의 시야를 넓혀준다면 이 남조선 한국의 작가들은 시야가 너무 넓어서 다 뒤집어졌습니다. 이 수요일날의 참고시사용 영화는 눈을 비벼대고 갑니다. 인민문화공전에 다 모여서 그 지루한 강연을 다 받고 그렇죠. 내공영화하면 이렇게 했던 것도 약 먹은 병아리처럼 앉아있던 것도 참고시사 자막이잖아. 쫙 하고 다 보잖아요. 근데 그 영화를 돌리고 나면
11시 반에 끝나잖아요. 예. 그럼 12시면 그때 무게도전차가 안 다닐 때예요. 그렇죠. 그때 84년인가 6년도에 역시 인민문화공전에 모여서 강의하고 그때 무슨 영화를 돌렸냐면 붉은 저녁 노을이라는 소련 영화를 돌렸어요. 아, 나 잊혀도 안 돼요. 저도 생각이 납니다. 나죠. 예. 그때 끝난 다음에 그 인민문화공전 앞으로 무게도 다니는데 가서 쓰러지지 나와서 마지막 무게도전차를 타겠다고 밤에 그 중앙통신사 기자 죽었잖아요.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막 뛰다가 이렇게 전기줄 받쳐놓은 이게 있죠. 아. 뛰다가 거기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. 아, 그랬나. 그 이적환경 끝나고 찬거 시사용 영화까지 다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외국 영화 본 그 잔상으로 그렇죠. 그거를 우린 새기면서 간 거예요. 그건 이제 저녁노을이라는 그 영화 얼마나 멋있어요. 난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. 그 영화 본 생각이. 아,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기만 너무나 문화생활에 결핍되어 있다 보니까 에이. 그건 일반 사람은 구경도 못하는 구경도 못하는 영화였어요. 지금도 좀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세포들이 다 그때 우리가 그 느꼈던 그 신진무구한 소련 요군들이 예. 독일군하고 싸우겠다고 국조들에서 분대를 모아가지고 그렇죠. 전쟁 노병이라는 건 투무장 하나밖에 없잖아요. 맞아, 남자 아니, 투무장 그 하나하나 파란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며 쓰러질 때 예. 진심으로 마음으로 울었댔어요. 우리는 맞습니다. 예, 그렇게 훌륭한 영화인데 그리고 우리 그런 영화를 보고 나올 때는 집에 갈 때 그 먼 길을 버스도 안 다는데 걸어가면서도 그 감옥을 안고 집을 갔댔어요. 그렇죠. 그, 네. 그 순간 뭐 아니고 며칠 가더라고요. 며칠 가잖아요. 며칠 가면서 계속 우리 부서에 돌아와서 네. 그 얘기를 갖고서 이렇게 하고 그 혹시 그 영화를 어디 출자 갔다 보지 못한 사람은 야 그저 죽을라지 속으로 막 그저 방글방글 그래요. 우린 영화 한 편 한 편에 온 정서와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100% 그 감정을 캐치하려고 우린 봤어요. 이 다운식 한 번씩 보는 그 놈의 김정일이 배려로 보는 외국 영화에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영화들도 많으면 그 다음엔 부서에 와서 그 다음날에는 야 서른 여자 곱게 생겼다 아 폴란드 여자 곱게 생겼다 그 우리 여자들 남자 주인공 정말 잘생겼다 이 말만 계속 하잖아. 맞아요. 네가 자연과학원이나 네. 우리 주한마우스이나 기사들은 다 똑같아요. 후에 김정일이가 그 국제영화 상영주간 이런 걸 또 내놓고 백성들에게도 배를 돌린다는 거예요. 대동문 영화관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. 아 그렇죠.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사생결단 중국 뭐 무술영화래 그걸 자유 판매하는데 대관이 깨지게 모여도 북한의 청년들이 그래서 그 후에 사생결단 중국 영화를 보려면 생사결단을 걸어야 된다. 저걸 사생결단에 이르려고 그런 유머까지 다 들었어요. 근데 이게 지금도 이 땀시 돌린대요. 작년도에 나온 애 말에 비하면 한년 몇년 전에 김정은이가 집권해서 아 엉뚱하게 TV에서 자꾸로 안 하던 게 공개적으로 소련 영화를 돌리더래요. 아 저건 왜 돌리지 하니까 간부들이 말하는 게 소련에서 가스 들어온대 그래서 저렇게 돌린대. 가스 지원하기 때문에 돌려준다. 북한은 이 외국 영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외국 영화도 중국과 어떤 호호 관계가 급조할 때 중국 영화를 냈다 돌리고 러시아하고 또 무슨 일 있으면 러시아 냈다 돌리고 그것도 절대로 현대적 영화를 안 돌립니다. 다 과거에 국민당 군대하고 그렇죠. 공산 팔로군이 싸마던 얘기 붉은 군대하고 백파 군대 싸마던 네. 얘기 독일하고 싸마던 얘기 맞습니다. 그것만 계속 돌리잖아요. 이게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법에 걸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입니다. 근데 그것이라도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배려라고 해가지고서 에. 그걸 저 인민들한테 뭐 인민들도 아니고 그것도 모모한 간부들만 해야 보여주는데 참 그거 북한이란 세상이 이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그 자체가 창피스러운 선배님 나라. 그건 생각나요? 참고 시사용 영화 하기 전에 용사막 쫙 내린 다음에 한 명이 나와서 연설하잖아. 예. 오늘 참고 시사 용화는 무슨 용화인데 지나는 지도자 동지께서 배려로 직접 비준해서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은 이 용화를 잘 감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
인사까지 하고 용화를 돌려요. 맞습니다. 생각나죠? 당연히 생각나죠. 저도 맨날 야. 그런 걸 겪었는데 네. 생각 안 나겠습니다. 오늘 북한 주민들은 먹는 건 먹지 않게 외국의 문물, 특히 용화에 대한 갈망이 엄청 높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모두 다 들어갔는데 공개적으로 못 본다는 것. 다 숨어서 보며 숨어서 보는 조건에선 믿지도 않는다는 것. 눈 여기 눈 호강이지. 나는 여기 한국에 와서 보고 저 얘기하고 싶은 게 내 한국에 와서 드라마다 영화랑 많이 보면서 이런 걸 갖다 북한에 와서 마음대로 돌렸으면 북한 주민들 얼마나 빨리 정신이 좀 깨겠는가. 정신적으로 순간이 깨죠. 예,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뭐 좀 말하자면 저쪽 우리 속에다 가라앉았거든요. 그 자유의 한 자락도 들어갈까 봐. 그렇죠. 이렇게 외국 영화를 정말 힘들게 봤습니다.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외국 영화 채널을 그렇죠. 몇 개가 됐는데 거기서 참고 시사용으로 보던 안나 까레니나를 공개적으로 봤어. 옳습니다. 김정일이 베를린에 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건 너무 정말 잔인한 수법이 아닌가. 야비한 족속이지.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또 웃겨. 김정일이 베를린 하면 우린 또 우리 특별히 그 용화 보는 게 특전 특혜가 돼가지고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. 그렇죠. 식당에서 우쭐해가지고. 그럴 수밖에 없죠. 너는 못 보지, 나는 본다. 그렇죠. 그런 디테일에까지 북한 모든 주민들이 그 등급을 나눠놓는 김일성 족속.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. 그때 되면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 사태처럼 들어가야 돼요. 그렇죠. 그러면 오늘 북한 주민들의 절악한 세뇌, 사상 상태, 생활 상태도 그 드라마를 봐가는 과정에 다 희석될 것이며 나오는 모든 드라마들의 삶을 삶의 목표로 해가지고 나갈 거예요. 옳습니다.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.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